오케이. 너의 여행은 어떻니? 너의 여행 안 만기로 봤어? 그렇죠. 그건 your trip인 거 그렇죠. your trip. your trip 안 만기로 봤어? 안 만기로 봤어? 그거 너의 여행, 너의 여행이니까 다시 말해 그것은 어떻니 하고 똑같은 거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니까 이즈니까 너의 여행은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How is your trip? How is it? How is your trip? Hey, 너의 여행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How is your trip? How is it? 그래서 my trip 대답하는 사람이 원래는 my trip 써야 되는데 나의 여행 써야 되는데 나의 여행 귀찮으니까 나의 여행 my trip 대신에 못 써요. It을 쓰죠. 그것이 어떻다 말이죠. 그게 어떻니? 그게 어떻다.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Okay, it은 뭐 되셔갖고 My trip 되시고 왔고, 원더풀은 훌륭한, 멋진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훌륭한, 어떤이란 질문과 훌륭한 또는 멋진하고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How is it? 하고 똑같은 How is your trip? It is wonderful. 오케이. 계속해서 저 강아지 좀 봐. 자, 저 강아지 할때이 단어는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오케이. 가까이 있는 거 하나면 이 강아지 좀봐 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멀리 한 개를 가리키는 단어고 영어로 뭐예요? 뭐라고? 애십니까? 어? 룩입니까? 룩이 무슨 뜻인지, 애십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어? 저 하면 that. 아니야, that. 이것은 뭐예요, 이것?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단어, 이것 가르쳐 줬습니다. 다 뭐예요, 이게? 디스죠. 아직도 이시 뭐고 디스가 뭐고 대시 뭐고 또 설명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 가까이 있는 이거, 멀리 있는 저거. 오케이, 선생님 너한테 정확하게 아홉 번째 얘기해주고 있어 이거. 내가 원래 여덟 번째까지 가르쳐주고 아홉 번째부터 땅밥 때린 거 알지? 그래서 저 강아지 좀 봐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Okay, that puppy의 뜻은 뭐고? 저 강아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사람이. 그래서.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매우 귀엽다. Cute의 뜻은 뭐예요? 귀여운. 무슨 시고?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Very의 뜻은 뭔것 같아요? 매우.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고, 어찌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매우 귀엽다.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렇게 뭐 많은 거 어려운 거 만들어 봐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보죠. 누가 다. 누가 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don't lik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어. 누가 뭐 한다. don't like 한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그럼 첫 단계, 넌 좋아하지 않니?
내가 왜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보는지 잘 생각해 봐. 넌 좋아하지 않는다가 뭐였어? 유 돈트 라이크. 누가 유가 뭐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유 돈트 라이크.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 영어의 공통점, 영어에서 뭔가 어떻게 할때 어떤 똑같은 뭔 일이 일어나지 않지?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누가 다 만들었고요. 넌 좋아하지 않니? 뭐라고? 저러고 있죠. 아직도 모르고 있죠. Don't you like 아주 don't you like. 뭔가가 앞으로 나오잖아. 뭔가가 앞으로 나와. 근데 합쳐져 있어. 합쳐져 있는 거 떼놓으려면, 붙어 있는 거 떼기가 쉽지 않잖아. 그냥 붙어 있는 거 앞으로 보내. Don't you like? 자, 넌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난 그거 얘기 안 했는데.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다. 근데 두 개가 돼 있어. 그럼 하나 앞으로, 뭔가를 앞으로 자꾸 보내야 되니까. 이게 보내면 되겠네. Don't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그러면 this는 이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대답 연습 안 했어? 대답에 디스가 보이니? 응? 디스가 있을 자리에 대신 잇이 있죠. 뭐 얘야 대답도 못하는 거.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Because this is ugly 하지 않고 because it is ugly 이것이 ugly 하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누가 너의 남자친구가 뭐 한다? 잘생겼다. 그럼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하다시예요? 비동사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러면 am, is, are 중에 뭐예요? 오케이. 그 이유는 너의 남자친구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렇습니까? he랑 같이 쓰는 이런 표현은 비동사가 필요하고 어? 오케이, 그러면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다 표현할 준비가 됐네요.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다? 오케이, 뭐 묻는 느낌이 막 드는데?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다? 그렇죠. 누가 your boyfriend가 어떻다? is handsome. your boyfriend is handsome. 누가 다 만들었고요. 누가 이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남친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원래는 못 써야 되는데 my boyfriend 써야 되는데 my boyfriend 길고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못 써서 못 써요.
he를 쓰죠. My boyfriend 있을 자리에 대신 he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죠. Yes, he's handsome. He'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그래서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Is your boyfriend handsome?' 했더니 라고 할 뻔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